오징어만 이게 다 160개 사가지고 이제 몇 개 안 남았어. 그래요? 이게 얼마예요? 25,000원, 3만 원. 아, 이게 3만 원. 아, 25,000원. 아, 다 팔고. 이야, 이 물건이 되게 크다. 25,000원, 3만 원. 어, 몇 개 사셨다고요, 오늘? 160개. 163개. 160개, 이거 밤 8시에 나왔어. 이거 살라고. 물건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데 별로 없더라고요. 내가 이걸 가려고 내가 8시에 평상시에 9시, 9시 반에 나오는데 오늘은 잠만 자고 8시에 나왔어. 오늘 다른 게 밀려나고 문이 오징어 가시네. 물건들이 아프다. 내가 물건을 여기다가 얼굴은 병원은 병원 내가 그냥 팔잖아. 물건이 없어. 이걸 160대를 그렇게 한다. 600몇 개에서
와. 이건 뭡니까? 모듬이 아니고 그냥 광어만. 단품. 그냥 광어만. 아, 이 어른. 네네. 아, 유튜브 보시고 오신가요? 네. 아, 유튜브에 일회상이 유명합니까? 예, 많이 유명. 그게 사장님 왼손잡이. 예, 사장님 왼손잡이. 아, 어르신도 왼손잡이시라고. 사실 이게 광어가 최고 고급인데 한 2, 3년 전에 연어 열풍이 일어나면서 이게 가격이 막 떨어지고 그래서 양식을 많이 안 해서 예. 지금 또 가격이 올랐어요. 사실은 이 광어가 최고급이잖아요. 그죠? 배는 광어 최고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광어 우럭이가 제일 알아주잖아. 야, 새벽에 그냥 딱 보기만 봐도 이게 쫀득쫀득해 보이네. 요거 한 4시간, 6시간 딱 숙성했다가 그래 잡수면. 네, 나오세요. 어, 정우야. 다, 물건 다 들어왔나? 예. 지금은 저, 오늘 방어가 국산이야? 달산입니다. 달산이야, 달산. 국산은 34,000원 나와요. 오. 광어 이거 좀 크기가 큰 광어 같아요. 이거 3kg 이상이 돼야 맛있어. 우리가 3kg 담았으니까 3kg 500g 담았으니까. 모듬을 원했었는데 사장님이 지금 모듬이 안 된다고. 아, 그러니까 고기 잡는 시간이 있으니까. 모듬은 7시 반에서 8시쯤 돼야. 몇 시요? 7시 반에서 8시. 지금 저희가 여기 잡는 게 어, 보통 20마리에서 지금 30마리를 미리 잡아요. 아, 예. 잡는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돼요. 그래야 이제 모듬이 되거든. 순식간에 잡아야 되는 거. 그러겠네. 예. 그래서 7시 반에서 8시.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오신가요, 사장님? 경매가 좀 일찍. 경매가? 물건이 작게 들어왔나? 오늘? 아, 지금 끝났어요. 오늘 좀 이거. 보통 7시 돼야 여기 오시잖아. 저, 참돔부터 가격 알려주세요. 참돔, 네. 3kg 넘는 거는 21,000원. 3kg 이하는 20,000원. 그렇습니다. 20,000원. 네. 좀 작은 거는 20,000원, 큰 거는 21,000원. 네. 지금 이쪽에 방어 때문에 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아, 네. 참돔이 이제 이쪽으로 네. 합가를 같이 넣어놓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주산 광어 1kg 8,900. 오, 자연산입니까? 아니 아니, 양식이에요. 오, 양식인데 배가 하얀. 25,000원. 야, 요즘 참 대방어 때문에 전부 고민이시던데. 네. 얼마입니까? 이거 대방어인데요. 대방어 약간 상처가 있어요. 네. 네, 상처가 있어도 이게 자연산이에요? 네, 자연산. 자연산이니까 네. 상처가 있겠네. 네, 상처가 있어서. 26,000원이요. 26,000원. 좀 작은 거. 작은 거는 이제 이건 이제 일본산입니다. 작은 거는. 네. 일본산은 오늘 3만 원이에요. 3만 원. 네. 일본산에서 비싸네. 네. 국산 작은 거가 있어요. 네. 이거는 여기 한 5kg? 네, 한 5kg짜리 이거요. 네. 25,000원이요. 국산은 25,000원. 네. 네. 일본산이 더 비싸네요. 네, 일본산은 3만 원 양이 없네요. 네. 야, 방어가 크니까 이게 자리는 차지 많이 하고 네. 가격도 비싸고 뭐 사장님도 가격이 올라가면 잘 안 팔리니까 별로겠네. 마진이 없어요. 대방 마진이 더. 마진이 없어요. 재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도산 3kg 넘는 거예요. 완도산은 가격이 3만 원 됩니다. 3만 원. 네. 완도산이 원래 좀 저기. 네. 매지. 네, 이거 매지요. 매지 오늘 가격이 짱짱해요. 오늘 12,000원입니다. 마리당. 마리당? 네, 마리당. 아, 12,000원. 이거 큰 거 그러면 그냥 낫네. 네, 그래, 그렇죠. 네. 크기가 다 똑같네. 황소다리 26,000원이요. 네, 그 다음에 찰광어도 26,000원 동일합니다. 네.
뭐 숭어 가운데 대박이에요. 숭어 아까 눈이 어떤 횟집 사장님 동그래지시던데 네, 가격 듣고. 어마어마해요 오늘. 숭어 얼마? 네, 이게 지금 12,000원이에요. 네, 12,000원. 저도 네. 금방 듣고 왔어요. 네, 이게 12,000원이에요. 지금 거의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소매가 어떻게 팔아야 되나 아마 고민하시던데. 네. 아이고 대박인가. 비싸고, 숭어 비싸고요. 그럴만한 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 네. 다들 이게 어깨가 좀 내려지네. 빨리 어깨가 좀 안정돼야 될 텐데. 예. 자, 오늘 6시까지. 예,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